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요 이 어묵탕 할까 어묵탕 이거 좀 이제 싸게 팔기를 샀고요. 이거를 다 넣고 또 야채도 같이 넣을게요. 야채는 뭐 기호에 따라서 준비하는데 제가 준비한 야채는 파마늘, 양파, 당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묵탕으로 아예 나온 거라서 안에 이제 라면처럼 스프가 있고요. 일단은 먼저 넣을게요. 물이 끄니까. 두개다 넣겠습니다. 두개다 넣자. 또 안에 이렇게 안심 맛나게 스프 있죠? 이런 게 있어서. 스프를 먼저 넣고. 아, 이거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어묵에서 이제 기름기가 나온 거죠? 하나 더 있죠. 두 개 다 넣고 두 개. 오늘 아주 푸짐하게 두 개를 넣어. 잠깐만, 이거는 그냥 이거 바늘을 잘라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묵들 넣는 어묵들. 원 플러스 원에 또 그에다 또 저렴하게 사는 거라 어묵들 다 넣으시고 근데 요긴거요큰 거는요 사과가 뭐큰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접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꽂아도 되고요. 그냥 잘라도 됩니다. 전 자를게요. 또 여기 큰게 하나 있는데. 어묵탕이 완전 이제 부쩍합니다. 그리고 파마늘을 넣어주시고 근데 그 스프 같은 걸로 하기 때문에 뭐 딱히 막 이것저것 넣을 건 없어요. 그냥 넣고 끓여도 되는데 이제 기호에 따라서 이제 야채들 넣으면 더 맛있으니까. 요거는 예 듬성듬성 예 당근. 당근은 예, 일단은 이 껍질을 벗겨야 되니까 손다 싶어 했던 당근 당근은 그냥 반달로 줄게요, 반달로. 요거는 팔팔 끓으면 돼요. 이제 뭐 따로 뭐 추가로 넣을 건 사실 없어요. 왜냐면은 그투 같은 게 그게 이제 다 넣은 거기 때문에. 맛있겠죠, 여러분?
양파를 좀 많이 넣은 것 같긴 한데 괜찮습니다. 양파를 4분의 1개만 넣고 그랬어요. 단계로 끊는 양파. 여기서 이제 좀더 맛있게 먹고 싶으시면 예. 뭐 뭐지? 그리고 시찜이라고 있어요. 요거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몇천 원에 사는 건데 이게 이제 우동에 들어가는 일본식 향신료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묵탕에 넣어도 맛있고요. 찌개, 막 국 이런 데다가 이것저것 넣으면 맛있어요. 거의 만능 양념이라고 하나? 만능이 만능. 그렇습니다. 예. 맛있게 팔팔 끓으면 되죠. 국물이 좀 모질란 것 같으니까는 좀 물을 좀 더 넣을게요. 언제까지? 어묵이 이제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어묵이 잘 익으면 끝. 자, 그리고 사진 한번 찍을게요. 냄새 너무 좋다. 진짜 이제 불 좀 줄이면 될것 같아. 냄새가 진짜 좋아지. 어묵탕의 냄새가. 야. 두 개 끓이길 잘한 것 같아요. 내일도 먹겠는데 이거. 진짜 맛있겠어요. 그리고 반찬 준비 반찬 넣고 조금 이제 끓여야 되니까 엄청 많이 끓일 건 아니고요. 조금만 더 끓일게요. 자, 볼로. 일단 김치도 좀 꺼내고. 고들 빼기 무침도 얼마 안 나왔네. 빨리 먹어야 돼. 고들 빼기. 짜증나.
그리고 예, 이제 요 어묵 찍어 먹을게 한 잔. 예. 연 와사비. 위에 올라 어. 야 이제 이거 잘 익었다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잘 익은 거죠. 밑에 깔려 있는 것들. 좋습니다. 네. 뜨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예. 자. 자, 완성. 어묵탕 완성.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사진 찍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사진 찍고 이제 먹방 넘어가요. 이제 완용님 받았고요. 일단 이제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먹방 넘어가겠습니다. 먹방. 요리는 여기까지.